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넘버스 가계부 템플릿을 공유해드리고 넘버스 가계부 사용하는 방법 영상을 가져왔어요. 희나 가계부 로드맵으로 1년간의 저금 계획도 세우고 20년간의 로드맵도 그려보세요. 팝업창을 통해서 쉽게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나의 자산 정보도 한눈에 정리되고 월별로 카테고리의 지출 및 수입 통계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통해 자녀 생활비도 확인할 수 있고 무지출 데이 체크에도 도전해보세요. 카드비를 얼마나 썼는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인이 가능하고 어떤 항목에서 지출과 수입이 많은지 확인 가능해요.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 자산들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넘버스로 작성하다 보니 쉽게 내가 원하는 양식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쉬워요. 저도 어플도 사용해보고 굿노트로도 작성해보았는데 어플은 잘 안 쓰게 되고 굿노트는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자산들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작년에 저도 넘버스 가계부로 매달 무지출 데이 15일에 도전하면서 저축을 정말 많이 했어요. 먼저 가계부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희나 가계부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작년까지 얼마를 모았는지 과거 총 자산 먼저 작성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1월 시트에 들어와서 월간 계획을 세워주세요. 월급, 보너스, 부수입 등을 더한 이번 달의 예상 수익을 적어주고 목표 저축액과 목표 투자 및 적금 금액도 적어줘요. 이번엔 고정 지출을 적어줄 건데 아래 추가 계획칸이 있어요. 핸드폰 통신비나 넷플릭스 등의 구독 금액, 교통비, 할부 등 생활비 외의 지출들을 작성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목표 생활비가 계산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제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기초금액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 설정은 다음 달부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거예요. CMA의 주식자산은 따로 관리해주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CMA 칸이 있어요. 하나예수금, 외화예수금을 적어주시고 주식자산을 추가하기 위해 제가 적은 종목을 더블클릭하여 해당 종목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 옆칸을 터치하고 셀, 주식시세를 터치하면 종목이 나오고 완료를 누르시면 현재가가 뜹니다. 평단가도 작성해주고 내가 가진 수량을 작성해주면 총평가 금액과 평가손익이 계산되어 나타나요. 스스로 업데이트되는 자산 가격에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국내 주식은 이쪽 칸, 해외 주식은 이쪽에 적어주세요. 다른 자산을 추가하시려면 아래에 행추가를 누르신 후 칸만 더 추가하셔서 작성하신 후 총 자산 칸을 더블 클릭해서 함수값에 해당 칸을 클릭, 클릭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작성해주면 전체 자산의 CMA 칸에 나타나요. 물론 주식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래 셀들을 삭제해주셔도 됩니다. CMA 행도 삭제하고 전체 자산에서 REF만 삭제해주면 돼요. 카드와 계좌를 연동해 볼게요. 현금 외의 카드들을 거래 계좌와 함께 연동시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연동을 해주셔야 결제일 이후에 금액이 빠져나가요. 미리 계좌를 연동시키면 계좌에서 선불카드처럼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결제일 이후에 계좌를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입칸으로 와볼게요. 각 날짜와 카테고리, 계좌와 금액을 입력하고 메모도 입력해 줍니다. 팝업창으로 간단하게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옆에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죠? 수입 내역은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지출 칸이에요. 고정 지출에는 우리가 계획 세웠던 고정 지출에 대한 실제 지출 내역을 써주는 거예요. 이 칸에 작성해야 우리가 계획했던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래 지출 칸에는 그 외의 지출들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석을 달아서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줄 수도 있어요. 지출 내역을 작성하면 어떤 결제 수단으로 얼마를 결제했는지 볼 수 있고 어떤 카테고리에 돈을 많이 썼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차트로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캘린더로는 그날그날의 지출과 수입 그리고 설정했던 목표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 있고 무지출 데이에는 이렇게 체크하는 재미도 있답니다. 메모칸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내 계좌에서 계좌로 옮길 때는 이 체크칸을 작성해주세요. 다만 CMA에 이체하실 때는 출금 계좌만 지정해주시고 메모에만 적어주세요.
매달 작성하면 로드맵 페이지에서 나의 목표들과 지금까지 월별 지출 및 수입 통계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차트로 한눈에 보면 나의 1년 소비 습관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차트도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고 다른 차트나 표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번 달의 전체 자산 및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전체 차트에서 실물 자산 등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CMA칸을 누르신 후에 위에 행 추가를 누르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자산 합계에 2칸 함수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만의 양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기초 세팅표가 있어요. 각 항목을 본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바꾸고 싶은 카테고리의 첫 번째 항목을 더블 클릭 후에 상단의 분 모양을 터치해 주시고 포맷으로 들어가면 팝업 메뉴에 체크가 되어 있죠? 옆에 I 버튼을 눌러서 해당 버튼 이름을 바꿔주세요. 원하는 항목으로 전부 바꿔주신 후에 아래 빈 페이지 버튼을 체크해 주세요. 한 번 더 터치 후 셀 동작을 누르시고 셀 자동 채우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노란 칸이 떴죠? 이걸 쭉 내려줘요. 그리고 나서 한 칸당 하나씩 배정해 줍니다. 모든 항목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바꾼 것을 이제 옮겨줘야 되는데 첫 번째 항목을 복사해주고 월 시트로 들어가서 각 항목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줍니다. 항목 중에 없음에 체크해주시고 드래그해서 전부 하얀 바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메모해놓은 곳의 색상에 맞는 체크박스들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설정해놓은 항목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이제 설정 완료입니다. 제가 메모로 붙여놓은 같은 색상에 붙여넣어 주신 후 다 설정 후에는 삭제해 주시면 돼요. 파일은 더보기란에 공유해 드렸으니 드롭박스 이용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희나가게부 쓰시면서 모두 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